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임즈 N입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는 앞서 해보기로 몇 년씩 보내지 않길 희망한다.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가 드디어 내년 봄에 스팀 앞서 해보기로 출시합니다. 개발사의 CEO 아마간 야부즈는 게임의 핵심 특징은 앞서 해보기 버전에서 꽤나 완성된 상태일 거라고 PC게임즈 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아직 초보 단계라고 말했던 인터뷰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만 게임이 1.0 버전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버그 수정과 다듬기와 기타 등등의 변화가 필요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해보기를 얼마나 할 생각이냐고 PC게임즈 N 기자가 물었는데요. CEO 야부즈는 구체적인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희망하건대 몇 년씩은 안 걸릴 겁니다. 다만 게임이 합당할 정도로 최적화되고 밸런스가 잡힐 때까지 앞서 해보기를 진행할 겁니다. 개발진이 이제 만족한다, 이제 오케이다 느낄 때가 정식 출시할 때일 거라고 야부즈는 말했습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2는 앞서 해보기 단계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겁니다. 문제는 게임의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고 바로 그 부분에서 유저들의 피드백이 필요해 앞서 해보기를 하는 거라네요. 테일 월드입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 멀티플레이 베타 참가 신청. 제목 그대로 개발사에서 멀티플레이 베타에 참가할 유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웨이스트랜드 3는 더 예쁘고 더 다듬어진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이다. 오늘 후원자용 웨이스트랜드 3 알파 버전이 배포됐습니다. 알파 버전을 해본 기자들의 프리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폴리곤은 웨이스트랜드 3는 5년 전 나온 전작보다 더 눈덮이고 더 다듬어지고 더 본질을 살린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전투는 전작보다 더 유저 친화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젠 팀 멤버들이 줄을 서 자기 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롭게 팀원 중에 하나를 골라 액션 포인트를 이용해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내러티브 요소가 늘었으며 빠져드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평했네요. 페이스트입니다. 웨이스트랜드 3는 스토리 말고는 모든 게 좋아졌다. 페이스트는 웨이스트랜드 3가 비록 알파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옵션, 전투 시스템, 그래픽의 현실감이라는 측면에서 전작보다 한참을 앞서 있는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UI만 해도 웨이스트랜드 2는 이미 그 당시 퇴행적이라 느껴졌지만 웨이스트랜드 3는 리부트 엑스컴 마냥 현대적인 턴제 택틱스의 느낌을 줍니다. 게임은 완전히 성우 녹음됐으며 대화 분기는 전작의 고전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베데스다 게임의 느낌을 줍니다. 자유로운 탐험은 탑다운 뷰로 이루어지고 모든 캐릭터는 다양한 갑옷과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외형이 변화됩니다. 전투도 대폭 개선돼 메카닉 측면에서 타이트해졌습니다. 이 변화된 메카닉에는 매혹됐지만 스토리는 좀 별로였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스토리를 들려줄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PC 월드입니다. 웨이스트랜드 3는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만족스럽다. PC 월드는 2004년 당시 웨이스트랜드 2를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했지만 그 당시에도 전투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웨이스트랜드 3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 시스템이 바뀐 건데요. 이제 웨이스트랜드 3는 좀 더 택티스 게임의 표준을 따르게 됐습니다. 한쪽 진영이 공격하면 그 다음 다른 쪽 진영이 공격하는, 쉽게 말해 리부트 엑스컴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건 바뀌어야만 했고 좋은 변화라고 기자는 평가했습니다. 밸런스 잡기도 더 쉽고요. 다만 전작은 밸런스를 깨부수는 미친 빌드가 가능했던 것도 재미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점이 사라지게 된 건 아쉽다고 적었군요. 하지만 그 외 모든 변화는 다 환영입니다. 캐릭터들은 이제 인벤토리를 공유하게 됐으며 스킬 체크도 반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메카닉의 간소화로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웨이스트랜드의 강점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간소화는 별로 애석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좀 매끈하게 다듬어진 부분이 있지만 웨이스트랜드 3는 여전히 가슴에 CRPG의 거친 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비주얼적으로도 아름답다네요. 스팀입니다. 네버인터나이츠 인핸스드 에디션 티런트 오브 더 문씨 출시. 네버인터나이츠의 새 모듈 티런트 오브 더 문씨가 스팀으로 출시했습니다. 모듈이란 일종의 스토리 확장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시간 이상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는군요. 트위터입니다. 커발 스페이스 프로그램 2 탑3 FAQ. 첫째, 에픽 독점으로 출시할 건가요? 아니요. 커발 스페이스 프로그램 2는 스팀과 기타 디지털 상점과 엑스박스와
플스 스토어에서 출시할 겁니다. 둘째, 소액 결제를 넣을 건가요? 아니요. 커발 스페이스 프로그램 2에는 게임 화폐가 없을 것이며 랜덤 박스도 없을 겁니다. 전작에도 소액 결제가 없었고 그러니 후속작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탄탄하고 인상적인 컨텐츠를 전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셋째, 맥이나 리누스 버전도 출시할 건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유저가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겁니다. 트위터입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가 호주에서 금지당하다. 킹덤 컴 제작자가 직접 올린 트위터입니다. 킹덤 컴 딜리버런스의 섹스씬과 성적 폭력 때문에 금지당했나 봅니다. 제작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국 체코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로 말이죠. 그 시절 경험했던 검열의 추억이 떠오른다네요. 그러면서 체포당하지 않으려면 호주에 가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긴 게임 속 여주인공이 적에게 공격당하게 만든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최근 호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게임 금지 문제 때문에 레딧이 떠들썩합니다. PC게이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우리는 공권력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공권력이 이긴다. 사실 공권력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세상에서는 보통 경찰 권력도 민영화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그냥 공권력이라 부르겠습니다. 우선 나이트시티의 공권력 분포는 불평등합니다. 나이트시티의 일부 구역은 매우 부유하지만 다른 구역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시티 센터는 슈퍼 리치, 즉 엄청 부유합니다. 재팬타운 역시 매우 풍요롭습니다. 패시피카는 반대로 훨씬 가난합니다. 때문에 가난한 동네 패시피카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기 더 좋습니다. 누군가를 총으로 쏴도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시티센터에서는 누군가를 총으로 쏘면 아마 거의 공권력이 등장할 겁니다. 이 지역은 경찰이 훨씬 많이 순찰 중이니까요. 지역마다 군중도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티센터에서는 일본어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인은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 상위 계급에 속하니까요. 지역 경찰과 싸움이 붙었을 때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이길 겁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도망간다. 둘째, 싸우다가 도망간다. 셋째,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다가 죽는다. 게임스 레데이입니다. 나는 게임스컴에서 데스 스트랜딩을 보고서야 마침내 뭐하는 게임인지 이해했다. 모든 헛소리를 제끼고 나면 데스 스트랜딩은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다른 여러 웹진이 이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꽤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자는 이제야 What the fuck is going on? 즉, 빌어먹을 이 게임이 뭐하는 게임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며 천하의 히데오 코지마 게임도 결국 핵심에는 간단한 컨셉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걸 찾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헛소리들을 제껴버려야 합니다. 코지마가 복잡하게 설명하려는 테마, 내러티브와 이게 얼마나 새로운 종류의 게임인지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이죠. 자, 히데오 코지마는 데스 스트랜딩이 연결에 관한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아주 추상적이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한마디로 데스 스트랜딩은 걷는 게임입니다. 샘 포터 브리지스라는 캐릭터를 맡아 미국의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걸어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다양한 통신 노드, 즉 통신 연결점들을 재작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고장난 공중전화 박스를 고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치는 걸까요? 분열되고 연결이 끊긴 나라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게임이죠. 그것도 직접 돌아다니면서요. 이게 바로 데스 스트랜딩 게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걷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딸 아멜리아의 자취를 만나게 되죠. 아멜리아는 게임이 시작되기 전 이미 동부에서 서부로까지 여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녀도 나라 전역의 통신 네트워크를 다시 가능케 하려고 길을 나섰던 겁니다. 엄마가 남긴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네트워크를 복원시키기 위해서요. 그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들 필요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희망이 우리 모두를 묶어준다는 메시지였죠. 이런 일이 필요해진 이유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센트럴 노트 시티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에 이용된 게 아더사이드에서 온 보이드 아웃인데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게임의 핵심 악당인가 봅니다. 아무튼 테러 공격 이후로 남은 공동체는 서로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고립을 택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도 기사는 한참 이어지는데요. 데스 스트랜딩에 관심 있으시면 일독을 권합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방금 기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 베스트 댓글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전화기 수리공과 우체부의 역할을 맡는 게임이다. 모험 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너, 웬 마법사에게 참교육당하고 패배를 인정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이 화살 안 통한다. 해제 화살. 전혀 안 통한다, 전혀. 어우!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